879년에 중동 바벨론 신전 벽 안에서 조그마한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길이가 23cm, 지름이 10cm 정도의 원통형 쇠기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는 이름이 평가가 붙을 정도로 유명한 문서가 됐습니다. 이 문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만든 문서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바벨론 주민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의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왜 이런 기록들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때만 해도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고 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몇백 년 전인 이 페르시아 때 이런 나라도 없었고 이런 왕도 없었습니다.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들이 정복자가 어떤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걸로 끝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에게 무슨 문화가 있고 노예에게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주민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바벨론은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조를 설립하면서 바로 그 직전에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정복한 그 땅의 주민들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들하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교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의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잡혀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노예로 삼지 않고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조각상은 뭡니까? 정복을 하면 정복자가 항상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그 민족이 섬겼던 신전을 박살내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보호해 주지 못한 그 신을 박살을 내고 그 신전에 있는 신물을 자기 신전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고 여러 민족을 정복한 이런 강력한 나라일수록 여러 민족들에게서 뺏어온 전리품들이 많이 있고 그 전리품 중에 상당한 숫자는 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조각상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노예로 살도록 하지 않겠다. 이게 25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인류 역사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스라서 1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고레스가 나타나기 백수십 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데 이방의 왕이 앞으로 태어날 건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게 고레스가 왕이 되기 백수십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남북왕조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를 언급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일대 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나타나기 100년도 더 전에 고레스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못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레스가 만든 문서를 가지고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 사실은 고레스보다 한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같은 책에 인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인정받을 수 없는 후대의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위대함을, 자기 민족의 위대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픽션이 아니고 픽션으로 가공된 글들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런 반열에 지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난 오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최대 베스트셀러인데 요즘도 교보문고를 중심해서 대한민국의 팔린 책들 조사를 합니다. 많이 팔린 책. 근데 성경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팔리니까 아예 그 조사에서 빼버립니다. 안 그러면 계속 성경이 1위를 할 거고 그것도 팔린 부수를 보면 한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한 해 동안 팔린 성경 부수가 몇 년 전에 천만 권이 계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빼버립니다. 그냥 엄청난 집회가 열렸다 그러는데 뭐 어디에서 무슨 집회가 열렸고 어디에서 무슨 집회가 열렸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는 아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헤아려지지 않는 부류.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럴 거고 아니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도 더 전에 고레스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데 이걸 받느냐 마느냐 그 사람들도 참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고레스를 준비시키셨다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고대한 왕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선정을 베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일이 고레스를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셨고 또 이 감동은 5절을 보면 고레스뿐만 아니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70년 만에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공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물 하나 짓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건물, 공이 많이 들어간 건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 하나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 같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성전을 이용해 먹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늘려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이런 부패한 때에도 그들은 말하기를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질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허위의식,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겨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진짜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성전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가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뭘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는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이게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돈 냄새를 따라서 더 빨리 움직이고 내 기분을 따라서 더 빨리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좀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돈, 필요한 뭐 세상의 어떤 가치 이런 걸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도 성령을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다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는, 껍데기는 제법 만든 것 같은데 짓다만 건물처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는 이런 성전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성전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므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자가 되므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에클레시아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한 길이라도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10만 명쯤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이 49,897명, 2차 귀환자들이 1,754명, 3차 귀환자들이 42,360명, 합하면 94,011명입니다. 기록된 숫자는 요만큼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던,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3대, 4대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10만보다 훨씬 더 됐을 겁니다.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뭐 숫자가 몇 명쯤이었다 이런 기록은 하지 못했지만은 짐작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70년, 80년,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건면했습니까? 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인들 보면 좀 오래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삽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쫓겨났다고 말할 정도로 야채 시장에서도 쫓겨나고 어디에서도 쫓겨나고 좀 금융업이라든지 이래 큰 데서는 못 쫓아내고 아직은 주로 야채 시장에서 쫓아내고 주로 이런 수준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 걸 압니다. 그 땅에 잡혀가서 처음에는 노예였고 처음에는 포로였지만은 그런데 그 포로 노예에 대한 대우들이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음 세대가 되면 자유인이 되고 점점 살만하도록 좀 자유를 허용한 것 같은데 평생을 거기에서 살면서 사업 기반 이루어놓고 땅도 사놓고 포도원도 사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돌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은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하고 뭐 건부치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더군다나 돌아갈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지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까지 결국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 도움으로 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도움으로 막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도움으로 노후를 좀 잘 지내다가 갔으면 집어치우셔야 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맨날 고생만 하고 살란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뭐 바울입니까? 누가 당신을 바울로 불렀습니까? 그럴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울로 우리를 부르지는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진 고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들에게도 보지만 우리 가운데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지지리도 돈이 안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정말 잘 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실까?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도 고레스 때나 꼭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길,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둘 다 가질 수는 없냐?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그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냥. 왜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체인데 이 사업체가 잘 돌아가니까 교회를 못 나옵니다. 성경도 못 읽고 목장 모임도 못 가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본인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간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좀 더 얹어주실 수는 있지만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일단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얹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수능고사를 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송주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맡고 있는 송주화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수험생들을 놓고 어제 두 가지 사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진 한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사진은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 아주 망연자실하면서 서 있는 이 두 사진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 마음이 꽂혔는가 하니까 그 큰 바다 앞에,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사진에 마음이 탁 꽂혔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예비고사라고 그랬는데 그 예비고사 칠 때 심정, 69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그냥 왜 또 그때는 또 촌에 있는 사람들을 부산까지 내려가서 시험을 보라 그랬는지 그 먼 데를 가서 하룻밤 자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마침 그래도 고향 형님이 하숙하는 집에 하룻밤 얹혀서 자긴 했는데
그때 심정을 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잠새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때 생각하면 다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참 막막한 마음. 아휴, 이번 시험이 어떻게 될 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 건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 건가? 정말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 서 있는 막막한 모습. 그게 이번 목요일 날 시험 볼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이요.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닌 걸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보다 더 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도 우리 고3 재수하는 아이들한테는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귀한 자들, 이 한 10만여 명의 귀한 자들을 놓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다. 다 반대했습니다. 저것들이 성전 지어서 또 조직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저것들이 또 앞으로 뭐가 될 건가.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다 반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방을 놓아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갔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야 사람들이 도시가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도 있고 짐승들이 들어닥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공사들이 얼마나 험난한 공사였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더러운 짓 하지 않고 살아보겠다. 죄 짓지 않고 살아보겠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정직을 놓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회개하고 서면 되는데 회개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다시 해보려고 하면 용기가 다 꺾여져 버립니다. 자존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길도 2500여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못지않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서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중간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서 나라도 없이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사시던 끝에 마지막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허리 역할을 한 겁니다. 구속 역사에서 이분들이 허리 역할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아주 뭐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형성을 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뭡니까? 가끔씩 이삭을 생각하면 이 양반은 뭘 하셨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물 팠다가 덮었다가 하고 뭐 양떼 끌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아들 겨우 둘러왔는데 하나는 그냥 이방 여자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하나는 그냥 애를 먹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더니 외삼촌 집에 가서 뭐 꼴로 막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인간적인 이삭을 생각하면 참 재미없이 살았던 분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없었으면 야곱이 없었습니다. 그분 역사 속에서는 뭐 드라마틱한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뭐 아픔도 좀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이삭의 중간 고리 역할도 똑같은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걸었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부모님이 나중에 믿긴 했지만은 일단 제가 1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 살았으면 가정예배도 드리고 좀 믿음의 훈육도 받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목사 집안인데도 내가 아이들을 믿음의 훈육보다는 우리 아버지, 불신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했던 대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대했구나. 이 반성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뭐 그렇게 믿음의 훈육을 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믿는 가정의 사람이었고 우리 부부가 그래도 조금은 했으니까 다음 대가 되면 이 아이들은 또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데 자식들을 보니까 이게 진도가 너무 조금이어서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와서 큐티하고 이 아이들이 조그마한 꼬마들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운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들어마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들어온다.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민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정은 제가 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냥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하고 제 아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보면서 나하고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고 학교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분들은 온실에서 자란 사람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공대 용사 같습니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대학 4학년까지 우리 학교 1회 졸업생들이 벌써 대학 4학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실에 뭐 꽃과 같다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어리지만은 용기를 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똑같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좀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볼까. 여러분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노후도 희망 없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난관이 가득한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에스라서에만 해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주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 7장 9절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 7장 28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해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8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동역자들을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레위의 아들들이며 유능한 인재인 아무개다. 8장 31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500년 전에 에스라가 남겨준 기록입니다. 지난 2500년 동안 이 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얘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도, 예수님이 온 다음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분들이 우리 앞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돈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세속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흩어진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로,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말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